리딩버디 3회 2-1 해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 중에서 학생이 몰랐던 것들은 꼭 프린트물에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채점도 하고 또 필기 필요한 거 필기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의 속도가 빠르면 유튜브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필기한 후에 다음 거 다시 재생 눌러서 다시 또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토리 1, 3회 2회 1. I think I'm pretty. 이거 있죠? I think I'm a nice color. I know I'm special. I am very tall. 3.6 meters tall.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특징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세 문장 위에. 오케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대시 생략됐어요. That. 여기도 마찬가지. 대시 생략됐고 여기도 다 대시 생략됐는데 뭐 하는 대시 생략됐냐? 자, 뭐 하는 대시 생략됐는지 보고 싶으면 뒷부분을 볼까요? 자, 일단 I think I'm pretty 하면 I'm pretty 하면 나는 예쁘다 라는 뜻이죠.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라는 I'm pretty는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그러면 우리가 유닛 1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 앞에 대시 있으면 대시 하는 역할은 뭐 하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I'm pretty는 나는 예쁘다인데 that I'm pretty 하면 내가 예쁘다라는 것. 그럼 앞에 있는 I think랑 합치면 I think that I am pretty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내가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I think 내가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 무슨 생각하는데 I'm pretty라는 것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that I'm a nice color. 내가 또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하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라고 생각해 라고 뭐하기 의견 말하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밑에 I'm a nice color 나는 멋진 색깔이다 난 멋진 색깔이야 완벽한 이것도 마찬가지 또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앞에 대시 와서 내가 완벽한 내가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해 내 색깔 멋져.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I think I'm pretty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I think that I'm a nice color 내가 색깔도 아주 nice 멋진 색깔이라고 생각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I know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것 말하기라 그래요. 알고 있는 것 말하기 말하기 방법은 위에 거랑 1번 문장 2번 문장하고 똑같아요. 3번 문장도 I know that I'm special. I'm special 하면 내가 특별하다 내 대시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다라 는 것 겉 만드는 대시죠. 내가 특별하다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know? 너 뭐 알고 있는데?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know? 이렇게 묻겠죠. 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What do you know? 했더니 I know I'm special. I know that I'm special. 난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뭐 요거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 똑같이 요거 요 부분 있죠. 뒷부분 요거 I'm pretty나 I'm a nice col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해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너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I think I'm pretty. What do you think? I think I'm a nice color. 의견 묻기 이런 것들은 의견 묻기. What do you know?는 아는 건 묻기. 뭐 알고 있는데? What do you know? 무슨 생각하는데? What do you think?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m very tall 난 키가 매우 큰데 얼마 정도 된다? 3.6 meters tall 키가 3.6m 나 된답니다. 엄청 키가 크네요. 오케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게 I think I'm pretty 난 내 생각하기에 내가 예쁜데 I think I'm a nice color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색깔도 멋있죠. I know I'm special 나 알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의 첫 번째 특징은 I'm very tall 3.6 meters tall 키가 3.6m야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I am? 하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뜻이에요. What이 무엇이고요. I am은
내가 뭐뭐이다인데 묻는 말이 왔으니까 내가 뭐뭐이니 or what am I? 내가 뭐게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what am I라고 물었을 건데 상대방한테 묻고 싶으니까 what do you think I am이고 너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란 뜻이에요. 너는 내가 I가 what이라고 라고 think 하니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I am? 내가 뭐라고 넌 생각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I'm not an animal. 나는 동물도 아니고, I'm not a tree. 그 다음에 나무도 아니야, 식물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식물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나무는 아니라고 했네요. 일단 여기 동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식물은 아니다가 아니고 나무가 아니라 했으니까 식물 중에 나무는 아닌 건가 봐요, 얘는. I'm not an animal. 난 동물은 아니고, I'm not a tree. 나무도 아니야. I'm a pretty flower. 나는 예쁜 꽃이다. 꽃은 나무는 아니죠. 식물은 식물이네요. 플랜트는 플랜트네요. 플랜트는 식물이란 뜻이죠. I'm a pretty flower. 나는 예쁜 꽃이지만, but 나왔네요. but. 접속사 but 나왔네. 그러나, 예쁘긴 하지만, 예쁜 꽃이긴 하지만,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Pretty flower인데 왜안 좋아할까? 예쁜 꽃인데 왜안 좋아할까? 그러나, why don't people like me?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 나를. Why don't people like me?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할까? 자, 접속사 나왔네요. Because I smell like. 내가 뭐뭐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 like 조심해야 됩니다. Like는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사용됐을 때고, 이건 전치사, 앞제비시로 사용됐을 때. 지금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하다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because I smell like 하면 내가 뭐뭐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A dead animal, 못 같은 냄새, 죽은 동물 같은. 어우, 죽은 동물 냄새가 난답니다. 어우, 냄새가 색깔은 예쁜데 스멜이 안 좋네요. Because I smell like 내가 뭐뭐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A dead animal,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간 색깔 별로 안 보이네요.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don't like me.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기서 why 해놓고 이유를 물었죠. 왜안 좋아할까? Why don't people like me?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답을 해주고 있죠.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죽은 동물,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나기 때문인데 끔찍하네요. But 또 나왔어요. But that's why. 그게 이유다 이러고 있죠. That's why의 뜻은 그것이 이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That's why I'm so special.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다. That's why I'm so special.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야. 자, 그것은 뭐 됐냐? That은 앞문장 전체 대신 왔어요. 내가 smell like a dead animal 하는 것이 이유다. That is why다. 내가 smell like a dead animal. That은 I smell like a dead animal이란 완벽한 문장을 또 대신 잡아왔네요. 요게 다음 문장에 I smell like a dead animal이 다음 문장에 대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I smell like a dead animal 하는 것이 why 이유다. I'm so special.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이유다. 오케이. 그러니까 죽은 동물 냄새 나는 게 특별한 이유래요. 스페셜한 이유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문장. Bees, flies, and other animal, other insects love me. 벌들과 파리들과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나를.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But, 그러나, when they come near me, they는 여기에 있는 얘들 대신 왔죠. 이번에는. 그러나 come near me 그들이 내 가까이에 올때 when 또 접속사네요. 접속사 한번더 복습 겸 표시해 볼까요? I smell like 하면 내가 뭐뭐 같은 냄새가 난다는데 because 붙었으니까 내가 뭐뭐 같은 냄새 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they come 하면 그들이 온다는데 when they come 하니까 그들이 올 때네요. 그들이 올때 어디 올때 near me 내 가까이에 올때 I eat them 계속해서 얘 대신 왔죠. 나는 그들을 bees, flies, and other ants, 인섹트를 뭐 해버린다? eat
잡아 먹어버린다. 좀 무서운 신충. 그러니까 얘 봤더니 이제 우리 알죠? 무슨 식물이다? 식충식물이네. 식충식물. 식충식물인데 크기가 엄청 거대한 3.6m나 되는 그런 식충식물 있나봐요. 뭐 여러분들 궁금하면 엄청 뭐 검색창에다가 엄청 큰 식충식물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찾아보면 뭐 이 녀석이 누군지 진짜 이름이 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전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고개 알아요? 20고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자기의 정체를 묻고 있는데 나는 이런데 누군지 아니, 나는 이런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누군지 아니 하고 하는 그런 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I think I'm pretty. 내 생각하기에 난 예뻐. 일단 얘는 예뻐요. I think I'm a nice color. 내 생각하기에 난 색깔도 멋져. 색깔도 예뻐요. I know I'm special.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자신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 I'm very tall. 3.6 meters tall. 난 엄청 큰데 3.6m나 돼. What do you think I am? 그래서 what? 내가 what이라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I'm not an animal. 난 동물 아니고. I'm not a tree. 나무도 아니야. I'm a pretty flower. 나는 예쁜 꽃인데. But 예쁜 꽃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안 좋아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여기는 접속사 but이 어울리죠. I'm a pretty flower. 난 예쁜 꽃인데.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많은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그래서 왜 안 좋아하게? 라는 문장이 나왔죠. Why don't people like me?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할까?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렇죠?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시체 냄새가 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smell like a dead animal 하기 때문이야. But that's why. 그리고 I smell like a dead animal 하는 것이 why. 이유다. 여기 why는 이유란 뜻이에요. I'm so special.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이유야.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그렇죠. 뭐 사람 말고 여러 가지 뭐 곤충들은 이런 dead animal 냄새를 좋아할 수가 있겠죠. 잡아먹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먹이라고 생각되니까.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벌들이나 파리들이나 다른 곤충들은 나를 엄청 좋아해. 뭐 벌들이 시체 썩는 거 좋아하나요? 이게 꽃이잖아. 꽃. 꽃이니까 bees가 좋아할 수 있겠죠. 벌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But, 무시무시한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But, when bees, flies, and other animals come near me. 벌들이나 파리들이나 other insects, 다른 곤충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I eat them. 난 그들을 잡아먹어버린다. 오케이. Dead. 죽은 거네. 그쵸? 나머지 애들 뭐 특별히. 자, 그래서 What am I? 이 녀석이죠? 뭐, 그림에도 나와요. 얘는 몰아서 탈락. 얘는 animal. giraffe라서 탈락이죠. giraffe는 animal의 한 종류죠. 얘는 뭐라서 탈락? tree라서 탈락이죠. I'm not a tree라고 얘기했는데. 됐습니까? C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who is telling a lie about me? 누가 얘기하고 있냐? 무엇을 a lie? 거짓말을 about me. 이 글의 주인공인 나에 대하여. about me는 나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나에 대해서 이 글의 주인공인 식충식물에 대해서 about me에 대해서 lie를 telling 하고 있는 건 누구냐? You are very tall. 그쵸? 3.6 meters tall이면 엄청 키가 큰 거 맞죠? 얘는 또 맞는 말 했고요. You smell like a lemon. 넌 레몬 같은 냄새나. 얘가 틀렸죠? You smell like a dead animal. 죽은 동물 냄새 난다 했죠. You eat insects. 너는 곤충을 먹어. 맞는 얘기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B가 답이겠고요. 그 다음,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are my food. 그쵸? friends가 아니죠. 친구들이 아니고요. 벌들이나 파리나 다른 곤충들은 이 글의 주인공인 my의 food다. 내 음식이다. 그 다음, why don't many people like me?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니 나를? Because I smell bad. 그쵸? 내가 smell bad 하면 나쁜 냄새 난다는 얘기겠죠? smell 뒤에 어떤 시네요? smell 어떤 하면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Because I smell bad 했으니까 내가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I'm pretty. 내가 예쁘기 때문은 아니죠. I am a pretty flower라고 해야 되겠죠? 나 예쁜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죠. 틀리면 F입니다. 맞으면 T 하는 거고요. 이게 true, 맞는 이란 뜻의 첫 글자고요. 이거는 false, 틀린 이란 뜻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I'm a pretty flower. 난 예쁜 꽃이야. I'm short. 아니죠. I'm tall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X 표시하고 고쳐주면 F가 되는 거죠. Insects love me. 곤충들이 날 좋아한다. 맞죠?
그래서 come near me 한다. But when they come near me,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I eat them. 잡아 먹어버린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